안녕하세요. 위라이드에서 준비한 서울 슬로우롤 행사에 와 있습니다. 이 행사는요, 서울 따릉이 가입자 300만, 따릉이 자전거 3만, 서울 자전거 도로 1300km,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서울 그 도심에서 진행하는 대면, 비대면 자전거 프로그램입니다. 옆에 계신 담당자님과 함께 질문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출발하면 자전거를 타고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죠? 먼저 여기는 서울관광플라자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 도심 13km를 저희가 순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약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네. 2시간 소요되는 동안 즐겁게 탈 수 있으실 겁니다. 저 많이 겁먹어 보였죠? 네. 아, 그러면 제가 그게 어느 코스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가면서 볼 수 있는 서울의 랜드마크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섯 군데를 찍자면 서울시청, 세운상가, 동대문 DDP, 창덕궁, 그리고 서울관광플라자까지 저희가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빠르고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는 되게 막 번잡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도심을 자전거 타고 많은 사람들이 가려면 뭐 주의사항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에 맞춰서 50명에서 500명 규모로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 네. 그리고 안전 교육과 라이더로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참여하고 싶은 서울 시민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네, 운주님처럼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도 네. 참여하실 수 있으신데요. 저희 네. 서울에 3만 대의 공공자전거가 있어서 참여하실 때 저희 가까운 따릉이 자전거를 이용하셔서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시면 쉽게 저희 슬로우롤 참가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따릉이 자전거를 탈 정도로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시는 분들도 편히 오실 수 있도록 평평한 편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코스를 짰습니다. 단순히 자전거만 타는 프로그램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위라이드에서 준비한 특별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저희가 앱을 이용해서 탄소를 얼만큼 절감했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체험을 준비하였고요. 더불어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랜드마크마다 저희가 간단한 설명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소상공인들의 그런 할인 쿠폰들도 준비하여서요 대면을 하시든 비대면을 하시든 참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품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념품도 준비하였고 경품도 준비하여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다 즐겁게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 주시는 거죠? 네, 저희 드려야죠. 그럼 저희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정말 서울 관광 플라자부터 여기 세운상가까지 2시간 동안 13km 열심히 저 달렸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저요? 아, 콧땀 보여드려요. 그리고 혹시 출발할 때 앱 다운받으셔서 기록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이거 다운받으라고 하셔서 하고 누르고 시작했어요. 네, 저희 13km 동안에 한 2.45kcal 정도를 저희가 탄소 배출을 감량하였고요. 아, 그럼 제가 달리는 동안 탄소를 얼마나 절감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큼 절감했고 어디로 갔고 얼마큼 갔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오늘 그냥 신나게 놀고 재밌게 즐겼는데 뭔가 환경을 위해서 이바지한 기분이 드네요.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2021년 시즌 종료하지만 네. 22년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의 다른 자치구에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하고요. 네. 각 자치구마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그런 할인 쿠폰도
제공하여서 각 지역의 특색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전거 타다가 멈춰서 먹고 자전거 타다가 멈춰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드시는 거예요. 아, 네. 그 근처에 맛있는 맛집들 저희 슬로우롤에서 미리 가서 다 섭외하였으니 바로 즐기실 수 있고, 지금 오늘은 대면 행사 하셨지만은 네. 비대면 행사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 오늘 되게 재밌었거든요. 여러분한테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네, 저희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 따릉이 300만 여러분,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재미난 프로그램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앞으로도 많은 참여, 적극 추천 바랍니다. 안녕.